제가 사주를 먼저 제공해 드릴 건데 네. 우선적으로 직업 먼저 맞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1969년 12월 3일 남자입니다. 이 사람 직업이 있어요? 네. 뭐 뚜렷하게 나는 뭐 직업을 가진 사람 같진 않은데. 그럼 뭐 예전에는 뭐 직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낄 때는 뭐 지금 뭐 뚜렷하게 뭐 내가 뭐 무슨 회사 명함을 준다거나 뭐 내가 연예인은 아니에요. 네. 연예인은 아니고 뭐 뚜렷하게 뭐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뚜렷한 직업은 일단은 안 보입니다. 뚜렷한 직업은 일단은 안 보이는데 네. 느끼는 거는 머리는 정말 똑똑해요.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다 머리 똑똑해요. 그 머리 똑똑한 걸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그 사주에 타고난 머리 똑똑한 거를 내 천성으로 공부로 가든지 뭔가 뭐 또 다른 걸로 가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은 제가 느끼는 기운은 이 사람은 공부로 갔을 것 같아요. 공부를 해가지고 뭔가 조금은 인물이 되지 않았나. 연예인 아니면 인물 보면 연예인 아니면 뭐 정치인 운동선수인데 제가 볼 때는 정치인이라 하기에는 나랏밥이 꽉 찬 사람은 아니에요. 나랏밥을 꽉 차지 않았다면 정치인으로서 계속 쭉 롱롱 가는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. 이 사람은. 이 사람은 안 되고. 그리고 사주 자체에 구설, 시비, 망신, 간제,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. 이 사람은. 이 사람은 좀 속 시끄러운 사람이에요. 속 시끄러운 사람. 속 시끄러운 사람이고, 뭔가 조금 왠지 모르게 이 사주하고 조금은 안 맞게 노는 것 같아요. 뭔가 뭐라 해야 되나 자기가 배운 지식을 조금 얌전하게 써먹어야 되는데 입으로 자꾸 써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말은 아니고 남들이 봤을 때는 그런 눈빛으로 볼 수도 있을 만큼 좀 가리는가 나이 먹고 조금 내성적인 친구가 원래는 내성적인 친구가 조금은 이렇게 성향이 인위적으로 억지로 바꾸려는 그런 친구들 있죠. 활달하게 보이려는 친구, 관심 받으려고 하는 친구. 나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 모르겠어요. 지금은 내가 지금 볼 때는 뭐 또렷하게 내가 짚이는 분은 없어요. 짚이는 분 없고 뭐 이 사람 제가 볼 때 그냥 뭐 오형구형 뭐 하나라도 굳이 딱 집으라 하면 그냥 정문집중. 왜?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런 거 보니까는 저는 전문직종인 것 같아요. 뭐 의사나 변호사나 뭐 이런 거. 맞아요. 변호사입니다. 변호사. 네. 그 변호사 변호사니까 이 입으로 자꾸 그걸 한다. 근데 뭐 사주가 나쁜 사주는 아닌데 예. 뭔가 사람들을 잘 못 만나는 것 같아요. 인복이 없는 것 같아요, 이 사람. 인덕은 있어도 인복이 없다. 주위에 사람은 있어도 사람으로서 덕을 보는 사람이 안 되다 보니 뭔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쭉 차고 나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런 말고는 뭐 특별하게 뭐 나오는 거는 없습니다. 나오는 거는 없고 그냥 조금 아깝다. 뭔가 모르게 이제 있는 분이 예를 들어서 네. 뭐 정치를 하고 싶다. 뭐 국회의원을 나가고 싶다. 뭐 이런 경우에 이런 손님이 오면 좀 많이 공을 들여라. 많이 빌어라. 왜? 사주상으로는 얼마든지 나랏밥이 조금 낀게 있고 얼마든지 조금은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조금은 조상한테 공덕을 들여보면 되지 않겠나.
아, 저는 그렇게 나와요. 근데 이 사람은 좀 나쁘다기보다는 뭐 변호사니까 뭐 이 뭐 말도 잘하겠죠. 하지만 자기 혀에 자기가 거기 독화살이 돼서 날아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정말 말을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나? 어? 그거밖에 없어요. 하반기에 좀 특별한 일이 있을까요? 이 사람 하반기에 뭐 특별한 게 뭐 있겠습니까? 저는 뭐 좋은 일도 없는데 하반기에. 아, 그래요? 네. 그냥 뭐 그전에 뭐 자기가 하던 일 있으면 예. 계속 그 일을 하지 않겠나?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뭔가 사람이 요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해갖고 뭐가 안 될 때는 좀 깨우치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틀어도 가보고 네. 이렇게 또 손도 내밀고 고개도 숙이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근성도 있고 뚝심은 있어요. 근데 그게 조금은 독불장구식으로 가지 않나. 뭐 큰 변화 없는데 뭐 합니까 이 사람. 네, 이번에 뭐 지방선거에도 뭐 출마를 하긴 했지만. 국회의원 나와요, 이 사람? 경기도지사요. 강용석? 예, 맞습니다. 맞습니다. 그 강용석 그 유튜브 하잖아요. 네. 가로세를 무서워. 예. 거기서 뭐, 막 사람들 막 고발하고 뭐, 헐뜯고 하는 거 하잖아요. 맞죠? 예, 맞습니다. 그거 왜 해요? 그 사람 그런 거. 그거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. 그거 왜 하는데? 나도 한 번씩 알고리즘이 뜨기 때문에 보긴 보거든요. 네. 그거 왜 하지? 정치를 할 것 같으면 정당에 가입을 하든 뭐, 제대로 정치밥을 먹고 가든지. 응? 그거 보니까 막, 국회의원들 욕하고 대통령 욕도 하고 막 이러더만. 고소하지 마세요. 나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본 거니까. 막 무당이 있다 해서 뭐 저런 무당도 있는 것 같다 하고 너 이거 고소당하면 왜 하지? 그거 고소 전문 유튜브 아닙니까? 맞죠?